그럼 오늘 저기 뭐 형 여행 오면 뭔가 이렇게 좀 도전도 하면 좋잖아. 도전? 익스트림이라든가 뭔가 액티비티한 액티비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사실 뭐 겁이 없어? 별로 그런 거 없는 편입니다. 너 겁 말하고 있는데 로모나. 저 번지점프 1초만에 그냥 뛰는 사람. 어 그래? 네. 저 형님 뛰셨어요? 번지? 네. 나는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의야. 아주. 자 가시죠. 합천은 차가 많이 없네. 합천은 비교적 공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맑고. 자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랑 한 몸이십니다. 지금부터.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벌써 무서운데요? 체인 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네네. 그 체인 비행 동의서를 쓰셔야 돼요. 아. 이거 읽어보시고. 네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각자 직접 쓰시면 됩니다. 살짝 봐도 조금 무섭네요. 느낌이. 네. 이거 위험해요? 오, 위험하지 않죠.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한 번도 사고는 없지 않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선생님 내려가는 게 몇 분이나 걸려요? 원하시는 대로. 아 그래요? 예. 제일 짧은 게 몇 분이에요? 제일 짧은 게 10분. 10분. 제일 긴 거는? 긴 거는 한 2시간. 아우! 그렇게까지 돼요? 예. 아우 하늘에서 2시간. 오늘 기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하는 건 전혀 문제. 오늘 날씨 괜찮네. 네 날씨. 아 네네네. 선생님 무슨 기분이에요? 하늘에 떠 있으면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떠 있으면요? 무슨 기분이에요? 하늘에 떠 있으면. 나는 기분이겠죠. 날아다니는 기분이겠죠. 좋아요? 좋아요? 그 무서워요? 처음에는 상당히 두렵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막상 타면은 네.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네. 괜찮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익스트림 이렇게 놀이기구 타듯이 네. 이렇게 또 한번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습니다. 펜스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거구나. 서명할게, 서명할게. 정보동의 확인. 아, 자, 그러면 다. 찍은 거지? 오케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륙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와, 가시죠. 갑시다. 그리고 순서 정하시면 저희들이 세팅을 해드릴게요. 우리 제일 네. 야,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어때? 근데 이거 뛰어내리는 거 다 찍죠? 아, 대역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은 아, 우리나라 7학년들이 정말 그동안 묻혀있었던 저 밑바닥에 있던 용기가 불끈 솟아오고
해내겠습니다. 아, 명분. 아, 나는 선생님이 7학년이라는 게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잊게 돼. 경미야, 결혼 9년 차잖아. 민준이, 예준이, 민서 놔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요즘 들어서 얘기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사랑한다. 나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알지? 지금 패러글라이딩 해. 사랑해. 도착해서 다시 음성 남겼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하씨. 전송됐습니다. 아, 네. 정말. 됐으면 그 세팅해드려. 저 가서 이제 차시면 됩니다. 야. 이제 나가야지. 이쪽으로 가세요. 형, 내가 뛰어내려가는 거 찍어줄게, 영상으로. 야, 이런 걸 하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 좋아도 좋아도. 좋아.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오고 있니? 그치? 네. 하나, 둘. 네. 아, 정말. 저 우리 보면 저수지 조그만한 거. 예, 예. 그, 거길 보고 가면 훨씬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그냥 멀리 보고 뛸게요, 세상에. 네. 갔다 올게! 화이팅! 자,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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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뛰어, 뛰어! 달려! 뛰어, 뛰어! 55세 중년들, 해내겠습니다! 와. 싫죠. 저는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왜 하죠? 왜 하는지 모르지. 저는 이렇게 약간 사고가 있을 만한 거는 피하자 주의예요. 애도 어리고 이래서 저 스스로. 사랑하는 경미야, 민준아, 예준아. 아빠, 고소공포증 없앨게. 선생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에 집중해주세요.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선생님, 무서워. 저는 아무것도 안 잡아요. 이야. 그냥 뭐 덤덤해. 응. 난 살 만큼 살았어. 아니, 덤덤하신 이유가 살 만큼 사셨어요. 살면서. 뒤로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우, 재밌다. 갈게요.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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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근데 직전에는 긴장이 살짝 됩니다. 준비? 자, 가보세요, 출발.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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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날아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지금 날고 있네요. 짱이다. 이거 나오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맨날 일하고 알바하고 작업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 다 생활비여서 그때는 그 뭐 돈 5만 원, 1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서 못했던 것 같아요. 잘 그런 거 액티비티는 다 좋아해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도 크게 없고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 좀 해보고 싶은 뭘로 변신했거든? 내려보이더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우후.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야거든요.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사실 저는 이런 걸 왜 하나 했거든요. 네네. 이야, 너무 좋네요, 여기. 기가 막힙니다. 참, 20대, 30대 때 하고 싶은 거 참 많고, 40대 때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를 못 했는데, 아, 50에, 50 중반에, 아이도 키워놓고, 야, 제 인생에서 못 해본 것들을 도전하네요.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원투킹 카메라, 때 묻은 지. 아! 오, 선생님! 아! 오, 선생님! 오! 오, 이거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네, 일부러. 아,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어, 이건 싫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요 카메라가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잡을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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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리 대시면 돼요. 아, 야, 야, 나 이 카메라 떨어져서 죽는 여유까지 생겼어. 이걸 주웠대니까. 영상 다 찍었어요. 영상 찍으면서 선생님하고 대화도 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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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너는 너무 아, 너무 편하게 한다. 아, 근데 괜히 제 손에 땀 보이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 난 뭐 되게 좋았는데? 방송을 확인해볼게. 어, 더 해달라고 했어. 어, 진짜요? 어. 나 선생님 추천해주셨어. 영상을 3개나 찍었어, 이거 말고도. 그 와중에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세로는 또 방송국에 또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제법 여유 있으시네요.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네. 야. 정말 겁을 하나도 안 내고 타시긴 하셨네요. 아니, 근데 저 카메라 팀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출발하면 네. 앞으로 좀 뛰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선생님, 그럼 저 한 번 가주세요. 어, 오케이. 네, 됐죠?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 자, 오케이, 달리고. 자, 오케이, 달리고. 오케이. 식당의 출시청률 대박. 저기요, 잠깐! 이거 하지 마세요! 와! 헤이, 소리 제일 큰데요? 이거 뭐지? 야, 어디 아프니? 제발요. 바지에 뭐 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없어요.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와! 이거 하지 마요! 와! 야, 이게. 신원준 씨보다 더 겁이 많으시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상상을 못했어. 아. 우와! 자,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신 우리 형님이 내려오십니다. 야,
제일 후지게 떨어졌다. 제일 후지게 떨어졌어. 이렇게. 아,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그래. 네. 어. 야, 현준이 형 무서워했겠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더 그랬어요? 네. 아, 진짜요? 아,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서 왜 이렇게 떠들었어? 어디 다치셨어요? 어? 중간에서 왜 이렇게 떠들었어? 소리 지르고? 이거 했어? 예. 네, 했어. 바이킹? 예. 네. 아, 뭔지를 모르니까 상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막 이래서 당황을 한 거야. 어디 다치셨어요, 혹시? 어? 다친 소리 있는데. 아니야. 깜짝. 아, 이거 재밌다. 재밌지. 어. 근데 뭐 약간 이게 그런 게 성취감이 있네. 어, 괜찮죠. 이런 경우 언제 해. 그러니까. 아, 야. 와. 멋있었어. 너가 용기 줘 가지고. 첫 번째 1등. 용기 줘 가지고. 좋았어. 네. 아직까지 달리시면 돼요. 예. 기상도 좋고 바람도 좋기 때문에. 자, 달려보세요. 예. 이거 드론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걸 실제로 해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 멋지네요. 전국에 계신 진짜 동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볼만 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불끈 솟아납니다. 파이팅입니다. 우! 대단하시다 진짜. 아, 우리 선생. 아, 선생 최고다 진짜. 선생 최고. 아, 대단하시다 선생. 저 발로 한번 때려주세요. 우와! 아! 우리 대장. 우리 대장님. 확실하게 가출했다. 야. 아. 아, 대장님이랑 다르세요, 확실히. 선생님, 최고 연장자시죠? 이야, 선생님, 기록. 69가 최고래, 지금까지. 네? 69살이 최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최연장. 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셨어요. 아, 야, 진짜. 없죠? 이거 안 했으면 못 했어. 여러분, 보셨죠? 성공했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딩장에 지금까지 최고령이 69였답니다. 기록은 깨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7자 동지 여러분, 꼭 패러글라이딩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형, 대단해요. 선생님 이렇게 지금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랑 같은 세대신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내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너무 좋고 선생님을 보면서 앞으로도 도전할 게 엄청 많구나. 아, 이렇게 느낀 게 앞으로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뭐 지금 이제 시작이지. 형, 가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 여태까지 안 해본 거에 일탈, 도전. 이것도 가출에 나는. 아, 근데 그 일탈 속에서 뭔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 넌 어땠니? 이런 새로운 도전들이 많으니까 아, 우리의 다음 도전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까? 얼마나 더 높은 곳에서 또 뛰어내릴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잠깐 들고. 나중에 암벽업고 한번. 아, 선생님 저 뭐냐면 이제 선생님 하시면 다 할 거고. 그런 도전은 없게 좀 해줘. 높은 곳에 가는 건 피하고.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